시아보험 가입 시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보험왕은 2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치아보험을 판매하면서 현재까지 수백 명, 아니죠, 수천 명 이상의 치아보험을 가입했으며 그것도 한 개가 아닌 두 개, 세 개 중복해서 가입을 많이 권유해드렸습니다. 저 역시 5년 전 치아보험 8개 가입하고 2,400만원 받은 노하우를 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찍으면서 많은 분들이 연락이 지금 오셨고 치아보험 가입부터 보험금 받을 때까지 사후 관리까지 철저히 보험금을 100% 보험금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치아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 꽉꽉 채워 100% 보상을 받았고요. 임플란트나 크라운, 무제한으로 중복하여 가입하여 보험금 수령액이 최소 200만원서부터 많게는 12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게 해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치아보험을 가입시켜드리면서 고지사항을 무조건 지켜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저에게 깜빡하셨는지 아니면 일부러 얘기를 안 하신 건지, 치아 치료 후 보험금 청구하면서 보험회사에서 조사 나와 보험금을 못 받은 사례 또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구예요? 웬만해서는 보험금을 거의 다 받아들였죠. 치아보험은 가입보다는 사후 관리가 매우 중요한 보험 상품 중 하나예요. 일반인들이나 보험 설계사분들은 모두 치아보험의 필요성을 알고 있지만 정작 보상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보험금 청구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조사 나왔을 때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는지 모르신 분들이 거의 태반이라는 거죠. 저 보험왕이 가입서부터 보험금 청구까지 순서에 맞게끔 준비를 하였습니다. 끝까지 지켜보시면은 돈이 되는 정보들로만 제가 설명해드렸으니까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선 치아보험이 없으시다면 어깨 누적 보철치료비죠.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가 4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400만원은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셔야 400만원까지 가입이 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생명보험, 손해보험 누적해서 250만원까지만 가입이 가능하시기에 보험왕은 4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데 왜 다른 설계사들은 250만원까지만 가입이 가능할까요? 하고 질문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 노하우대로 순서에 맞게끔 가입하시면 4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시다는 거죠. 그리고 보존치료비는 업계 누적이 8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축소가 되었지만 제가 하는 방식으로 가입 순서에 맞게 가입을 하시면 15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순서에 맞게 하시면 제 노하우대로 순서에 맞게 하시면은 150만원까지 보존치료비가 가입이 가능하시고 보장 또한 가능하다는 거죠. 알고 싶으시면 저에게 바로 연락주세요. 자, 그런 다음 보험 상품을 선택을 하셨으면 치아보험 가입 전에 가장 중요한 고지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셔야 나중에 보험 청구할 때 문제가 없어요. 자, 5년 이내에 고지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1번은 현재 틀리를 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인데요. 틀리를 하고 있으면 무조건 가입이 거절이에요. 자, 이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최근 1년 이내에 충치나 치아 우식증,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치료나 투약 또는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인데요. 일단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1년 이내에 충치로 인해서 크라운이나 보철치료, 보존치료 했으면 고지 하나만으로 가입이 되고요. 부담보 없이 가입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그 치아가 나중에 임플란트나 뭐 브릿지, 틀니 혹은 보존치료나 크라운 인내의 복합레지 모든 치료에 대해서 했을 때 보장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고지 위반하면 나중에 보상도 안 될 수도 있고 보험 해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고지를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자, 3번. 최근 5년 이내에 치주질환, 잇몸병이죠. 풍치나 자연치를 1개 이상 상실을 하였거나 치주수술 혹은 잇몸수술을 받았거나 치주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까? 이런 질문인데요. 3번에 해당되는 질문을 풍치나 잇몸병으로 자연치를 하나 발치했거나 아니면 치주수술, 잇몸수술을 받았거나 치료를 해야 된다는 소견을 받았으면 고지하면 모두 다 가입이 거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이나 1번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잇몸수술이나 치주수술 그리고 잇몸병이나 풍치로 인해서 자연치나 이상 발치했거나 혹은 1번에 해당하는 틀니를 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스, 고지를 했으면 모두 다 거절이기 때문에
1번, 3번에 해당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셔봤자 저 보호망이 어쩔 수가 없이 가입을 시킬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치아 우식증이나 충치로 인해서 임플란트나 브릿지 혹은 크라운만 했으면, 고지만 있으면 전부 다 가입이 되고요. 1번, 3번은 고지사항에 해당이 되면 가입이 안 된다는 거. 이 점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데 no. 고지 전에 병원 가서 스캐닝을 하였거나 단순 검진으로 고지사항은 아니고 혹시 의심소견이나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으셨으면 당연히 고지사항에 해당이 되며 이를 고지했을 때는 가입이 안 된다는 점. 이 점 또한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임플란트나 크라운, 충치 치료했을 때 고지하면 부담보 없이 가입이 가능하지만 만성 치주염이나 풍치, 잇몸병, 그리고 보상력이 있거나 이를 고지하게 되면 제한이 되는 부분도 잘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고지를 하고 가입을 했어요. 그럼 90일이란 면책기간이 있고요. 그 기간 동안 병원에 가시게 되면 보상은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가면 보상이 되지만 현재 모든 보험사들이 짜고 있듯이 진단 시기로 보험금을 어떻게 하든 감액해서 주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즉 예를 들면 1년 이내에 임플란트나 크라운을 해야 된다는 진단을 받고 1년 이후에 임플란트나 크라운을 했어요. 그러면 50% 삭감돼서 나오거나 90일 이내에 병원 가서 해야 된다는 진단이나 소견을 받으면 면책기간 내에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된다고 보험회사는 주저주저리 어떻게든 변명이 돼서 보험금을 안 주려고 꼼수를 부린다는 거죠. 하지만 약한 상해는 발치 기준이기 때문에 진단 기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참 씁쓸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진짜 보험회사가 진짜 어떻게든 안 주려고 갑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뭔 개소리야! 그런데 약관상 진단 기준이 아니고 발치 기준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줘라 이렇게 또 분쟁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소비자 입장에서 혹은 계약자 입장에서 보험금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는 식의 보험회사 정말 야비하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보존이나 보조 치료비는 만약 3개 이상 할 거면 무제한을 추천해드리지만 연간 한두 개 정도 할 거면 좀 더 보험료가 저렴한 연간 3개 이내에 가입이 가능한 상품을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연간 3개라고 해도 6개 받을 수 있는 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1월 1일 날 치아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12월 30일 전까지 연간 3개이기 때문에 3개밖에 보상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1월 달이나 2월 달에 임플란트나 혹은 크라운을 치료를 받으시면 3개 보상이 또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전년도에 1월 1일 날 가입을 했고 그 다음에 2월 달까지 14개월 유지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6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임플란트나 크라운이요. 왜냐하면 연간 3개이기 때문에 그 회가 지나가 버리면 또 3개가 갱신돼서 보장이 된다는 점.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저만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14개월 만에 6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어요. 매우 괜찮으시죠? 이런 식으로 치과 치료 후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고지사항과 더불어 매우 중요한 보험 청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해당 보험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기본적인 임보험 청구 양식서가 있어요. 출력하셔서 본인이 직접 이름, 주민번호, 입금받은 시 계좌번호 등 간단한 인적사항을 기재하시고요. 그 다음 치아보험만 추가적으로 치과치료 확인서라는 게 있어요. 하나 더 출력을 하신 다음 해당 병원에 가셔서 의사나 원장님께 치과치료 받은 치과 내용을 기재를 해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원장님께서도 기재하신 후에 맨 밑에 병원에 지금을 찍으신 다음에 보험금 청구하시면 완료가 됩니다. 보존치료비는 흔히 요 한 장 치과치료 확인서만 원장님께서 써주신 다음에 보험금 청구하시면 완료가 되고요. 치과치료 확인서와 발치 전후의 엑스레이 사진 혹은 파노라마 사진과 치과 진료 확인서 혹은 의사소견서와 같이 첨부하셔 보험금을 청구하시면 보험금 지급이 된다는 거죠. 통상 빠르면 첫날 지급이 되고요. 늦어도 3일 안에 다 지급이 됩니다. 만약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서 만나자고 하면 보험회사가 조사를 나가서 어떻게든 안 주려고 하는 속셈이기 때문에 절대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전부 오픈하게 되면 나중에 보험회사가 뒤통수 치고 보험금을 안 주는 꼼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그런 지급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먼저 사전에 준비하신 후에 만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겁니다. 흔히 고객에게 지급해 주려고 같은 편인 것 마냥 정작 나중에 뒤통수 치고 안 주려고 하는 게 보험회사의 의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피해보시고 보험금이 지급이 안 돼서 민원을 걸던가 혹은 보험왕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전부 오픈하지 마시고요. 주변 전문가나 저 보험사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보험금을 웬만해서는 지급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나중에 보험회사가 이 부분 어떻게 알게 됐어요? 이렇게 되시면 유튜브에 보험왕이 알려줬는데요, 보험왕이 이렇게 해서 하면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정말 눈치가 보여요. 왜냐면 보험회사가 제 영상을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고객분들이 거의 유튜브 보험왕이 시킨 대로 했어요. 이러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알았지? 그래도 보호망이 이런 노하우나 팁을 알려드렸어요. 이런 얘기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도움을 드린 건데 괜히 제가 표적이 돼서 제가 나중에 보험회사로부터 뭐 감시나 아니면 제재가 될 수 있으니까 보호망이 시켰습니다. 보호망이 노하우를 알려줬습니다. 이런 부분 절대 생략을 하세요. 아시겠죠? 오늘은 치아보험 준비서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전부 프로세스를 전부 말씀드렸고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는 점, 특히 치아보험은요. 그리고 개개인마다 소견이 다른 치아보험, 하지만 하루에 수십 명 이상의 보험 상담을 하고 보험금 청구하는 저 보험왕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사례를 설명해 드렸어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한 주평은 치아보험은 보험왕인 게.